심장에 돌을 매단 것처럼 마음이 무겁습니다. 언제부터인가 4월이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법도 한데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기억은 언제나 어제처럼 또렷합니다. 살아 있었다면 벌써 성인이 되었을 아이들입니다. 언제나처럼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셨을 선생님들입니다. 남들처럼 열심히 일하고 함께 하셨을 평범한 이웃들입니다. 지난 5년간 한순간도 이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잊지 못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그저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는 아닐 겁니다. 완전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고 온전한 추모가 이루어지고 책임자들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있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식 잃은 슬픔을 추스릴 새도 없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눈물로 호소하시던 여러 유족분들 앞에 죄인이 된 심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완전한 진상규명으로 온전한 추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부터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함께 비를 맞겠습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1350만 도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도록 매 순간 더 치열하게 임하겠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한없이 무겁게 여기는 사회, 모든 이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정의로운 나라, 그리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월호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말씀 들었습니다.